이번 총선에서 여주 양평 선거를 보는 관점 중 하나는 바로 변화와 안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입니다. 보수 성향 후보들이 관록의 정치인이라면 진보 성향에서는 신인들의 각축이 두드러집니다.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6명이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유권자들은 본선 진출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. 현행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법은 권리당원 투표 50%와 국민 경선 투표 50%입니다.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일이 본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. 특히 6명 중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도전했던 신순봉 후보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첫 도전인 상황. 얼굴 알리기뿐만 아니라 후보별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. 여기에 정의당 유상진 예비후보도 총선 첫 도전입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후보로 이름을 알린 바 있지만 여주시 유권자들에겐 생소할 수 있습니다. 더구나 정의당이 여주시 양평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지난해 6월이라는 점에서 여주시의 지지층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. 대부분의 6명의 예비 후보들이 전부 다 새로운 인물들이고 정치 신인들이고 그리고 정의당이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 출마하다 보니까 40대 젊은 세대 교체론에서는 압도적으로 정의당이 확실한 인물 교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교 예비 후보는 3선의 양평 군수를 지냈으며 새로운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은 6선에 도전하는 인물입니다. 앞으로 보수 통합과 공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 경험과 관록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될 전망입니다. 한편 우리공화당에선 변성근 예비후보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김미화, 김인숙, 김순일, 이지현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.